に5000円渡して5403円渡したのに、옛날 구서울역처럼 생겼네. 저런 옛날에 건축 양식이 있었는가 보네. 저 뭐 맛집인 것 같은데 사람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네. 아우 배고파. 나라 사슴공원 가기 전에 숙소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들 녹용 섭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원. 아리가토 크리스마스. 라이스. 라이스. 아, 빅. 녹즙이랑 사과 섞은 것 같은데. 회다가 프리 있습니다. 첫 쌓인 것 같은데 쫄깃쫄깃한데. 반찬이 너무 적어요, 그냥. 카드? 받아보셨습니다. 비자 카드. 캐시. 와. 5만 원부터. 2,240원. 아, 24,000원 정도. 24,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이거를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맞지? 야 멍청한 게 아니었어. 난 똑똑한 사람이었어. 5만원을 줬는데 거스름 돈으로 2만원밖에 안 줬어요. 동전도 제가 더 줬는데. 아 그렇죠. 네. 3만원을 거스름 돈으로 받았어요. 2,000원 받았어요. 우리가 갈 때 기대 나요. 거스름 받았어요. 3,000원 드리는 장. 거스름 돈 받았어요. 430円いただきました。 진짜 하수는 먹었다는 5,000원 받았어요. 5,430円 받았어요. 동전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동전을 더 줬기 때문에 네. 3만 원을 더 거슬러 그렇죠. 주면 돼요. 3,000円 어. 오지가 나갔다 나갔더니 이렇게 것도 아까리가 치가
내가 5만 엔을 줬으면 2만 엔 줬으면 가서는 또 줄라 그러다가 동전을 더 줬으면 3만 엔을 주면 되는데 저 계산을 왜 못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혹시 그 한국분은 아니시죠? 일본 사람인데 그 한국말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아니 여기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동포분도 아니고 그냥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공부한 분이 나를 도와줬어. 라멘은 어디라고? 이건 약간 체인이 있는 건데, 네. 오사카 이프도 라멘이라고. 샤브샤브도 한번 먹어. 오사카 샤브테이라고. 샤브테이. 테이. 어, 테이. 정확히 테이. 뭐 어디 아프다고? 아니, 테이 그 노래죠. 테이. 아, 오사카 크로머시안 가면 여기는 그냥 가면서. 가게마다 툭툭 들어가서 하나씩 먹으면 배가 부르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오사카 이번 차례 네 번째니까. 아, 오케이. 검색해서 맛보고 해가지고 검증된 거. 어, 검증된 거. 내가 참 맛있다 하는 것만. 이제 여기가 헌수 형이 가르쳐준 이프도 라멘. 나마비루 원 플레이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와. 추천할 만하네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푸도 나 이렇게 웃어. 아, 이게 웬만하면은 이게 한 5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무슨 막 아 나 그 음식 먹고 싶어서 외국에 어디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 얘기 했을 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었는데, 와 여기는 또 다음에 오면은 생각날 정도로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여행 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 준 음식이 실패가 없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딱 먹었을 때 이게 맛있는 거구나 딱 느껴졌어. 가끔씩 누가 이제 그 이거 맛있다고 주는데 나는 맛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맛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진짜 맛있었어. 지나가 버렸네. 안녕하세요. 비키나촌 조카 예언이에요. 비키나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